우리 과는 여초 현상이 좀 심하다. 디자인 쪽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다 뭐다 해서 애들 다 빠지고 남자 셋에 여자만 27명 정도 됐다. 오늘 교수님이 이제 세미나를 가신 관계로 오늘 수업은 휴강입니다. 뭐지? 괜찮아. 우리 말뚝박기 할래? 무슨 말뚝을 박네. 혼자서 술 마시기 대기. 콜? 콜? 술 마시기? 어, 야 술 마시기래. 하자. 아, 하자. 술 마시기래. 그냥 우리끼리 말라고야. 재미도 없을 건디. 그럼 또 누구? 야. 네 여자친구. 어, 깜짝이야. 왜? 우리 말뚝박기 하자. 말뚝박기? 우리 밥 먹기로 했는데. 아, 밥이야. 혼자서 술 마시기 내기.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구경하게 생겼네. 뭐 이런 생각만 했다. 오빠! 깜짝이야. 우리 말뚝박기 할 건데 오빠도 하자. 야, 내가 하면 니들 허리 다 다쳐. 아, 짝이 안 맞잖아. 오빠도 해야 돼. 자. 저쪽 팀은 경호 오빠가 벌써 하기로 했단 말이야. 다들 이길 수 있어. 아, 저 새끼. 무슨 남자 새끼가 여자애들이랑 말뚝박... 하자. 박는다. 오이씨, 내리 세 판을 연속 줬다. 하지만 어떻게든 팀 분위기를 추스려야 했다. 좀 이겨보자. 아, 손톱 좀 그만 뜯고 손톱 뜯는다고 가위바위보 잘해? 가위바위보 왜 이렇게 못해? 아, 진짜 너처럼 못하는 사람 처음 봤어. 고향으로... 그럼 어떡할 거야, 너? 판 나왔다. 어떡할 거야? 혼자서. 진짜? 가봐. 빨리 하자. 가자. 없다니까. 진짜 앞에 공간 하나도 없어. 진짜. 뭐야, 갈 수 있겠네. 아. 오빠 앞으로 좀 더 가봐. 아야야, 더 갈 데 없어. 아, 뭐 갈 수 있겠네. 아, 이것들이 왜 이렇게 붙고 지랄이야. 부탁. 야, 나 가위 될 건데 너 보낼 거야. 보자기 낼 건데. 진짜 난 가위 낼 건데. 아, 더 가. 야, 지금 야 힘들어 지금 참기. 야. 아. 가까이서 보니
거기다 여자애들 특유의 달달한 냄새와 샴푸 냄새가 섞여 미친 듯이 꼴리기 시작했다. 야, 앞에 공간... 아니... 아, 나 돌아버려. 완전히 서버렸다. 가위바위보! 야야,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! 어쨌든 결국 그날 말뚝박기는 우리 팀이 이겼고 다들 술 마시러 갔다. 그날 술자리 화제는 단연 내 거식이었다. 야, 아까 봤어? 대박 크던데? 완전 섰어. 야, 야, 그거 완전 물건이던데? 물건이던데? 야, 한슬기! 오빠 거 어때? 커? 봐. 좋았어? 아, 야, 창피하잖아. 그만해. 공교롭게도 집이 같은 방향이라 슬기와 둘이 걷게 됐다. 아까 애들이 너무 짓궂어서 힘들었지? 괜찮아? 네. 아, 너도 집이 후문 쪽이었나? 아니야. 우리 말뚝박기 한 번 더 할래요? 말뚝박기는 참 좋은 놀이다.